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권구현 작가, 이름이 조금 생소하시죠? 1920년대, 30년대를 주름잡던 수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익히 들어서 아는 작가는 몇 명이 안 될 겁니다. 최만식, 김동인, 김유정 정도겠죠? 그것도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나 배웠지 그 후엔 근대의 작가들 작품은 거의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들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이야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작가들 중에서 권구현 작가의 작품인 폐물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권구현 작가는 1902년 충북 영동에서 출생하고 1926년 11월 조선지광에 시조 6장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그는 주로 시조나 소품, 단곡 등 짧은 길이의 작품에 힘을 기울였는데 하층계급의 빈궁을 소재로 사회체제에 대한 반항의 감정을 담은 경향적인 작품을 많이 창작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 작품도 그런 그의 경향이 잘 반영된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긴 작품입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근대문학도 현대문학만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폐물 권구현. 때는 1924년이 마지막 가는 눈 날리고 바람 부는 섣달 금은밤이었다. 나는 열한 점이나 거진 다 되었을 무렵에서 겨우 석간 배달을 마치고서 머리에서 발등까지 함부로 덮인 눈을 모자를 벗어 툭툭 털며 종강 모퉁이를 나섰다. 지금 와서는 생각만 하여도 치가 떨릴 만치 몹시도 차가운 밤이었건만 그때의 나는 김이 무럭무럭 날 듯한 더운 땀을 척 흘렸던 것이었다. 두렵건대 이것의 직접 체험자가 아닌 독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좀 상상하기에 부족한 혐의가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여느 때 같으면 아무리 석간 배달이 늦는다 할지라도 여섯 점이나 일곱 점이면 끝이 나겠지만 다 아는 바와 같이 내일은 새해의 첫달이다. 그러므로 신문 페이지 수는 여느 때의 3배나 늘어서 4페이지 1매였던 것이 오늘에 한해서는 12페이지, 장수로는 석장이나 된다. 이것을 신문사 자체로서는 그의 체면상으로 보든지 신문 정책상으로 보든지 또는 전례에 의해서라든지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다고 하겠지만 판에 박힌 듯한 그 인원을 가지고서 이만한 것을 만들어내자면 노력도 노력이거니와 시간도 안 걸릴 수가 없는 것이라 그 사이에서 죽는 이는 사원 이하 직공과 배달부들이다. 나는 비교적 배달구역이 좁으니만치 신문부수도 140-150부에 지나지 않다만 오늘 밤만은 이것의 세목, 즉 450여 매다. 그러니 나같이 약한 체질로서야 견디기 힘들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종로 내거리라고 하지만 섣달 금음날 밤이니 때가 때라 그런지 일기가 너무도 사나운 탓인지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별로 없다. 너저분한 점두 장식으로 세모 대연매를 표방하는 각 상점에는 젊은 점원들만이 쥐구를 수직하는 고양이처럼 움츠리고 조는 듯이 앉았을 뿐이다. 함부로 널려있는 흐릿한 전등불 아래에 열십자로 툭 터진 큼직한 거리는 빌대로 비어있다. 으르르 대는 눈보라만이 그 위를 한판 출 뿐이다.
보기만 해도 역정이 날 만치 둔하게 끌려다니는 전차며 제법 난체하고 두 눈을 부르대며 내달리는 자동차라든지 어느 요리점으로 가는지 오는지 싶은 꾀죄죄한 인력거 같은 것은 이따금 오고 가나 엄청나게 울부정 내려치는 이 눈보라 앞에서는 도리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들이 많지 너무나 적고도 가엾이 보였다. 배꼽 같은 눈송이가 뺨에 턱턱 붙을 때면 미상불, 맵차운 괴로움도 없는 것이 아니로되 응응, 씽씽, 쌀쌀하며 천지를 뒤엎어 엎는 듯한 이 웅장한 현상을 볼 때에는 두 팔을 벌리고 가리고 합치며 뛰놀고도 싶었다. 만일에 이 자연현상 이외의 다른 사실이 내 눈앞에 이처럼 이 형세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의 이 심장은 어떠할는지.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무한한 신비적 감흥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이대로 길게 서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차차 땀이 개어짐을 따라서 발끝으로, 손끝으로, 등끝까지 저리저리 숨어오르는 추위를 감각하게 된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하겠지만 보다 더 큰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차차 설명이 되려니와 우선 간단히 말하자면 포켓에 든 5원짜리 지폐 한 장이 나를 그대로 길게 못 서 있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포켓에다 손을 넣어 돈을 다시 만져보며 종각 뒷길로 몸을 들어 세웠다. 그것은 우선 춥기는 고사하고 뱃속이 출출한 김이라 닫지 놈이나 좀 하자는 조건이었다나. 나는 본디 술을 좋아하였다. 좋아한다는 이보다도 많이 마셨다.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양치 않고 마시는 술이라면 더 말할 것이 있으랴. 그러나 월급이라 할는지 품삯이라 할는지 한 달에 쭉 해야 겨우 30원 남짓이 받는 돈을 가지고 그나마 혼자 같으면 모르지만은 세 식구,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합하여 세 식구가 목숨을 이어가는 내 처지로는 이만하면 무던하다 싶으리만치 술량을 한꺼번에 채워보기는 고사하고 단 몇 잔씩이라도 이때 놓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이다. 운수가 좋아 한 달에 두서너 번 그것도 책력을 보아가며 먹게 된다. 이 5원으로 말해도 그렇다. 내게 웬 눈먼 돈이 5원은 그만두고 단 50전인들 들어올 리가 있으랴. 그렇다고 제법 신문사에서 연말 수당금이나 얼마 받은 줄로 알아서도 안 된다. 내가 C신문사의 배달부가 된 지 벌써 횟수로는 3년째라도 아직까지 연말 수당이라는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 수당은 고사하고 월급도 제때 잘 내지 못하는 신문사라면 그만 아니냐. 이 5원도 두 달 전부터 월급 속에서 밀려오던 것을 그야말로 연말의 덕택으로 이달 월급과 한꺼번에 수당 대신으로 찾은 것이다. 이 돈을 마저 보탠데도 가용에 부족이 날 것은 물론이겠지만은 이것 한 장 있어도 못 살기는 마찬가지니 짐 한 장 부수는 셈 되리라 생각하고 우물쭈물하여 어머니를 속이고서 따로 제쳐놓은 것이다. 당초의 계획은 올해도 마지막하고 하니까 남들은 요리집에 가고 기생집에 가는 대신으로 막걸리나 한 잔 톡톡히 하고 신맛지나 오래간만이니 한번 가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돈을 주먹에 쥔 지가 사흘째나 되도록 쓰기가 아깝다느니 보다도 쓸 용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17에 나는 내 누이 동생은 몇 해를 두고 전매국에 다닌 보수로 지금 폐병에 걸려서 누운 대로 약 한 첩도 변변히 못 먹고 꼬치꼬치 말라있다. 60이 넘은 어머니는 남의 바느질 품팔기에 안질과 요통이 나서 신음 중이다. 그 외에도 이로 머리꼴 끌기는 궁한 잔소리를 다해서 무엇하랴. 어쨌든 이런 생각에 치눌려서 차마 손에 내들지를 못하였다. 나도 못나기 짝이 없는 인간이거니와 생각해보면 원통하고도 분한 마음이 가슴에서 용솟음한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신문사 속만 보더라도 같은 신문사의 정문을 드나들면서도 사원들은 이름도 모를 값진 양복을 쑥쑥 빼뜨리고 망년회니 무슨 회니 하며들 줄창 요리집으로만 인력거를 잡숫고 다니시는 모양이나 배우지 못한 탓으로 다리품만 팔아먹고 사는 나 같은 놈의 신세는 1년 12달 내에 가다 벼르고 별러서 신정 오입 한번 하자는 것도 돈을 쥐고서도 차마 엄두를 못 내니 기막힌 노릇이 아니랴. 그래도 전애들은 툭하면 이놈의 세상을 하고 자기네의 생활 불안을 부르짖는다. 자기네의 발밑에 또 나 같은 인간이 꾸물꾸물 살아있는 줄을 모르는 모양이 아니냐. 글로는 사회 문제니 노동 문제나 무엇이니 하고 뒤떠들어도 그네들은 손발이 뽀얀 고급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들이다. 어쨌든 그네들도 넉넉지 못한 월급 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다음날은 삼수갑산을 갈망정 당장에 있어서는 먹고 싶은 것은 먹고 입고 싶은 것은 입고 지낸다. 그렇게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배불리 먹고 옷은 톡톡히 입고 다닌다. 돈 없고 집도 없이 단칸 셋방으로 굴러다니는 이 몸, 끼니도 제때에 잊지 못하여 허덕이는 이 몸, 신문사 마크 붙은 펄은 한땡 하나로 유일한 웃옷을 삼고 다니는 이 몸에 비해 보면 얼마나 저들의 생활이 고급적이며 귀족적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내가 자신의 생활이 가련하다느니 보다도 무엇인지 모르게 전애들의 일절 행동이 밉고 괘씸한 듯도 하였다. 주먹을 부르쥐고 이 땅이라도 한번 힘껏 구르며 땅이 꺼지든가 주먹이 부서지든가 때려보고 싶었다. 나는 막걸리를 거듭 너댓사발 마시고 나서 벌건 화로에서 지글지글 익는 갈비를 들고 우둑우둑 쥐어 뜯었다. 무엇보다도 살점을 물고 잡아 흩으면 쭉쭉 찢기는 것이 더욱 상쾌하였다. 그리고 입에 놓고 질겅질겅 씹는 것도 바로 그 무엇을 설치나 하는 것처럼 고소한 생각이 나며 짐짓 이가 빠득빠득 갈리도록 씹고 씹었다. 막걸리만으로는 배가 너무 부를 듯하여서 이번에는 약주로 옮겼다. 나는 다른 안주를 섞어서 새로운 몇 잔이나 마셨는지 온몸이 확 풀리며 관자놀이가 욱신욱신 할 때야 젓가락을 놓고 회계를 따졌다. 5원 지폐를 내어주고 4원 25전을 받았으니까 잔수로는 아마 15잔이나 마신 모양이다. 술이란 얄궂은 물건이다. 그놈이 몇 잔 들어가니까 고슴도치처럼 오그라들던 마음이 술렁술렁 풀리며 봄 물질같이 유창해진다. 아니 이것이 혹 나의 본성일는지도 모를 것이다. 주위의 환경에 얽매일 대로 얽매이고 밟힐 대로 밟혀서 함지에 갇혀있는 사자처럼 직이라고는 잠시도 펴보지 못하는 이 몸이니 지금 이렇게 바로 해방이나 된 것 같이 몸과 마음이 가뿐한 것은 이것이 참으로 내 본성의 발로일는지도 모를 것이다. 나의 본성이라느니 보다도 차라리 인간의 본성일는지도 모를 것이다. 자, 이제는 신맛질을 갈 차례다. 하고 속으로 빙긋 웃으며 담배를 한 개 붙여들고 술집을 나섰다. 눈은 아까 같이 많이 오지는 않으나 바람은 불고 땅은 하얗다. 나는 허리춤에다 두 손을 찌르고 얼마쯤 흥분된 조자로 소담스럽게 쌓인 눈을 터벅터벅 밟으며 다시 오던 길을 거쳐서 전차 정류장을 향하였다. 마침 내가 종각 뒤를 거진 다 왔을 때였다. 저만치 뚝 떨어진 왼편 골목에서 무엇인지 새까만 물건이 동그라니 뭉쳐서 앙금앙금 기어오는 듯 하더니 나를 보고서는 얼른 발자국을 멈추며 단모퉁이로 살짝 그림자를 사라뜨리고 만다. 나는 처음에는 무엇인지 상상치를 못하였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선 대로 그곳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이상스러운 노릇은 그쪽으로는 아무데에도 갈 길이 없는데 그 괴물은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생각하여 보았다. 이것은 물론 다른 짐승은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으로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보고 피할 리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에는 호기심이 버쩍 나며 그리로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 도적놈의 손에 무슨 흉기나 들리지 않았나 싶어서 와락 달려가 볼 수는 없었다. 나는 담을 한 손으로 짚으며 가만가만히 발을 그 편으로 옮겨놓았다. 발자국을 옮겨놓을 때마다 빠득빠득 눈 밟히는 소리에 도리어 무슨 죄나 진 것처럼 조심을 하며 그곳을 거진 다 갈 때에 퉁퉁퉁 소리가 급작이 나며 발 서름질을 한다. 이야, 이놈 한번 해볼 판이로구나 하며 나는 졸지에 공분심이나 나는 것처럼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다름질에 숙련된 두 다리를 뽐내었다. 부끄러운 말이다마는 여기서 나는 더할 수 없는 정복자적 우월감을 느꼈다. 도적놈은 불과 몇 간 못 지나서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붙들고 보니까 불과 열 서너 살쯤 된 더벅머리였다. 전등불은 없는 좁은 골목이라고 하지만 희게 쌓인 눈빛의 반사로 그의 꼴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었다. 윗도리는 손등을 푹 내려덮는 다 낡은 검정 학생복을 걸치고 아랫도리는 무릎과 발목이 벌거니 드러난 회색 혹고이를 입었다. 발은 눈 속에 파묻혀서 잘 보이지 않으나 목만 남은 헌 양말장만 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왼팔에는 무엇인지 구수한 김이 약간 나는 듯한 것을 검정부호 같은 데에다 둘둘 말아서 꼭 끼고 있다. 네, 요놈, 왜 달아나니? 나는 덜미를 붙든 채로 딱 한번 호령을 하였다. 누가 달아난단 말이오? 더벙이는 발발 떨며 나를 한번 아래 위로 흘겨보더니 몸을 뿌리치려 하며 도로 질문을 한다. 요놈아, 나를 보고 지금 안 달아났어? 당신을 보고 내가 왜 달아나요? 추우니까 다름질쳤지. 왜 사람을 붙들어 놓아요? 또 한번 몸부림을 친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나는 안 놓치려고 더 힘있게 주며 이렇게 얼러붙였다. 그러나 내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웃음이 잠깐 떠올랐다. 무엇을 어째요? 네, 요놈, 무엇을 도적질했니? 내가 도적질하는 것을 보았소? 안 보면 몰라? 예, 요놈 봐라. 너 그 가진 것이 무엇이니? 무엇이든지 상관이 뭐예요? 요놈아, 바로 말해. 생경칠라. 공연히 가는 사람을 붙들고 그러면 놓아요 좀. 이번에는 좀 울음 섞인 듯한 목소리로 몸을 뒤틀며 악착스럽게 말을 한다. 요런 간 큰 녀석, 요놈아, 바른 말 못해? 나는 한번 따귀를 붙였다. 그러나 차마 힘껏 때릴 수는 없었다. 아이쿠, 왜 때려유? 더벙이는 내 손이 제 뺨에 철썩 붙자 몸을 움찍하며 선뜻 그곳을 만지고는 썩 돌아가서 나를 바로 쥐어지를 듯이 까만 주먹을 푹 내밀어 부르짖는다. 이 목소리는 분명히 목을 잘리는 듯한 반역의 소리였다. 나는 의외로 놀라며 요 녀석 대담하구나 하였다. 나는 건성으로라도 한번 때리면 겁을 내서 제 죄목을 자백할 줄을 알았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뜻밖의 나의 수단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자세히는 안 보이나 해쓱하니 여인 갸름한 얼굴에는 반항에 타오르는 빛이 떠오르며 반들반들 빛이 나는 듯한 세머진 두 눈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송곳 끝처럼 날카롭게 나의 얼굴을 탁 쏘는 듯하였다. 나는 그 기운에 눌린 듯이 얼른 머리를 숙여서 발발 떨며 지금까지 반쯤 내민 그대로 움켜쥐고 있는 그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시선을 겨드랑이에 꼭 끼고 있는 보퉁이로 옮겼다. 고까지 것을 바로 말 안 하면 지금 경찰서로 끌고 갈 텐데 그 보퉁이에는 도시 무엇을 훔쳐넣니? 바로 말해. 실상 나는 더 파묻기에는 스스로 마음이 괴로웠다마는 그렇다고 이제와서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도 어째 좀 구구한 노릇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협을 하며
그 보퉁이를 좀 빼앗아 보려 하였다. 더벙이는 얼른 두 손으로 그 보퉁이를 힘껏 껴안으면서 안 돼요. 내가 어쨌다고 경찰서니 무엇이니 한단 말이오? 하고는 또 나를 노려본다. 어쨌다고가 다 뭐니? 도적놈이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목소리를 좀 굵게 고쳐서 더벙이의 말을 턱 받아 꺾으며 덜미를 두어 번 흔들었다. 더벙이는 아무 말 없이 목이 마르다는 듯 마른 침을 두어 번 삼키고는 나를 그대로 말끔히 바라본다. 나도 마주 바라보았다. 더벙이를 잡고 있는 나의 손은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는 듯이 발발발 떠는 그의 진동에 의하여 같이 떨렸다. 더벙이는 두어 번 맑은 코를 훌쩍훌쩍 들어마시더니 소매를 들어서 얼굴을 가리며 흑흑 느끼며 약간 소리를 내서 운다. 그것은 아마 최후의 절망을 부르짖는 울음일 것이다. 약한 자여, 최후의 문제를 울음으로 해결하고 마려는가? 나는 조련히 가엾은 생각이 나서 그대로 놓아보내려 할 때 내 뒤로부터 무슨 소리가 저만큼 덜커덕 덜커덕 나며 차차 그것이 가까이 들리는 줄을 깨달았다. 이 순간에 나는 즉각적으로 이것을 상상하며 휘돌아보았다. 그것은 틀림없는 순사였다. 나는 갑자기 더벙이의 어깨를 툭 치며 순사! 이렇게 말을 귀에 넣어주었다. 더벙이는 벌써 알아챘던지 내 말소리가 떨어지자마자 흘금 내 뒤를 바라보더니 황망한 듯이 울음을 째꺼덕 그치며 살려주세요! 하고 내가 잡고 있는 팔을 뿌리치고 달아나려 한다. 나는 놓지 않으려는 듯이 더 힘껏 잡아 누르며 아까보다도 더 민속한 소리로 예, 가만히 있어! 하고는 얼른 또 뒤를 돌아다 보았다. 순사는 무슨 눈치나 챈 것처럼 모양 숭한 그림자로 도깨비같이 껑충껑충 이쪽을 향하여 온다. 예, 아무 소리 말고 이리로 따라오너라. 나는 귓속말로 더벙이를 주의시키며 얼른 어깨를 끼고서 순사 오는 편을 마주 향하여 발을 옮겨놓았다. 이때에는 나의 가슴도 미상불 울렁거리며 얼굴이 좀 화화하였다. 여기서 만일 더벙이를 저 하는 대로 놓아준다면 아까처럼 달아날 모양이니 순사에게 채일 것은 묻지 않아도 알 노릇이다. 그러나 나는 차마 이 어린 것을 순사의 손에 돌려보내기에는 너무도 마음이 허락지 않았다. 어떠한 죄를 범한 것인지도 아직 자세히 모를 뿐만 아니라 만일에 집이 있고 부모가 있는 아이 같으면 이 추운 밤중에 이 꼴을 하여가지고 골목 다름질을 할 리는 만무할 것이다. 더구나 섣달 금음날 밤에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두르고 앉아서 떡이나 과일 같은 것은 맛있게 먹으며 할머니나 누이에게 오늘 밤에 자면 눈썹이 흰다든가 하는 재미스러운 이야기를 듣던가, 그렇지 않으면 동무들과 모여 앉아서 설빔 자랑을 해가며 유짝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왜 이 눈 덮인 찬 거리에서 헤매랴?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새삼스레 인도주의자나 된 것처럼 더 할 수 없이 불쌍한 생각이 났었다. 그렇다. 이 밤을 그대로 샌들 이 아이를 찾아줄 사람이 누구이며 불쌍하다 할 리가 누구인가? 지난 날이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끝까지 그러하리라. 이 아이에게는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부모가 없는 이만치 명절도 또한 없는 것이다. 명절은 그만두고 단 한 시간 앞도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을 냉정타 하는 이보다도 차라리 이 아이와 세상과는 각각 딴 길을 걷는 별천지의 것이라 하는 것이 뱃속 편할 것이다. 순사는 무사히 지나갔다. 나는 다시 걸음을 멈추고서 저편으로 돌아가는 순사의 뒷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순사에게는 너무도 미안한 노릇인 것 같았다. 내 겨드랑이에 착 붙어서 끌려오는 더벙이는 이제야 살아났다는 듯이 가늘게 한숨을 내어쉰다. 나도 길게 숨을 한번 내돌렸다. 그리고 더벙이를 껴안았던 팔을 놓으며 보아라, 너를 해롭게 하려고 너를 붙들었겠니? 무슨 은혜나 베풀어준 것처럼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더벙이는 아무 대답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흑흑 흐느낀다. 그러지 말고 바로 말해. 너 부모 있니? 없어요.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의 상상은 조금도 틀림없었다. 그럼 너 어디서 자고 어떻게 먹고 사니? 묻지 않아도 번연히 다 아는 노릇이면서도 나는 일부러 이렇게 물었다. 자기는 장교 다리 밑에서 자고 먹기는 얻어먹고 살아요. 이 추운데 다리 밑에서 어떻게? 움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여럿이 자요. 나는 그 전에 그 자들 속에도 두목이 있고 그 두목은 대개 아편쟁이들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얼른 이런 생각을 하며, 그러면 그 속에는 어른들도 있겠구나. 그 사람들은 너희들 들어 밥 같은 것을 얻어오라고 하며 들어 누워서 아편만 빨고 있지? 슬쩍 이렇게 넘겨짚어서 물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래? 나는 더벙이의 말이 꼬지 안 들리는 것 같으며 은근히 가보았으면 하는 호기심이 일어났다. 예, 내 아무데도 말 안 낼 테니 바로 말해. 너하고 지금 같이 가보아도 관계치 않겠니? 그러세요. 그렇지만 퍽 더러운데요. 그런데 내가 그 싸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떡? 그래, 어디서 났니? 더벙이는 어떻게 대답을 할 줄 모르는 듯이 말끝을 어물어물하며 머리를 숙인다. 예, 이리 따라오너라. 추운데 국밥 사줄게. 하고는 더벙이를 앞세우고 아까 먹던 선술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까보다는 사람도 몇 없었다. 나는 국밥을 한 그릇 더벙이에게 사주고 나서 약주도 몇 잔 또 마셨다. 나는 지금에서 다시 아주 단념이나 한 듯이 잊어버렸던 신맛지 생각이 솟아올랐다. 이라싸이, 들어오십시오. 하며 얼굴에 횟박을 뒤집어 쓰고서 나선 양 보인다. 가보아? 이렇게 생각을 할 쯤에 밤송이처럼 움츠리고 앉아서 개거리나 들린 것처럼 국밥을 훌부석 퍼넣는 더벙이가 흘끗 보이며 장교다리 밑의 광경이 떠오른다. 돼지우리처럼 어리해 놓은 움막 속에는 주림과 추위에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러고는 또 그 흔한 전등불 하나도 못 달고 가물가물하는 석유등잔 밑에서 단거리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신음하는 누이 동생과 어머니의 여인 얼굴이 눈앞에 얼른 지나간다. 시계는 벌써 열두 점을 지나갔다. 에라, 그만두어라. 내게 신맛진들 당하냐? 이왕 호라비로 사는 몸이니 당초부터 단념해둘 노릇이지. 다만 한 푼이라도 집에 가져가서 약이라도 사 쓰는 것이 옳은 도리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더벙이를 데리고 술집을 나섰다. 둘이는 장교 밑에를 이르렀다. 과연 거기에는 전에 보지 못하던 쓰레기통 쇠직한 움막이 개천 성축을 의지하여 있다. 지붕과 소위 벽은 무엇으로 얼고 놓았는지 잘 보이지 않으나 불규모하게 함부로 누덕누덕 덮인 모양은 차라리 돼지 우리만도 못한 것 같았다. 더벙이가 먼저 거정문을 열고 들어서며 다 좌우? 하고는 석양불을 다 끊는다. 봉돌이니? 노장 중의 소리 같은 굵직한 소리가 여물지 못한 대로 그 속에서 들려나온다. 옳다. 이놈이 아마 거지의 두목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지릅을 대며 동정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더벙이의 이름이 봉돌이인 것도 이제야 알았다. 난 부끄럽 말이다만 내가 여기까지 일부러 따라온 것은 배달부의 주제면서도 신문사에 드나든다는 자세로 그리하였던 것인 것을 고백하여 둔다. 바로 무슨 기사거리나 구하는 듯이. 나는 더벙이의 안내로 허리를 굽히고 움막 속에 발을 들여놓았다. 손가락 길이만한 양초토막에다 불을 켜놓고서
사자 대가리처럼 머리가 헙수룩한 사내가 일어 앉은 채로 허리를 굽히며 이런 누추한 데를 어떻게 오십니까? 이 애에게 지금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참으로 그런 고마울 데가 없습니다. 황송하다는 듯이 말한다. 그 사내 곁에는 둘인지 셋인지 모르겠으나 좁쌀 부대 같은 것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운 몸뚱아리가 굵직굵직하니 보인다. 그 속에서는 이따금 신음하는 숨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바람이 확 칠 때에는 찬 김과 함께 무슨 악취가 코를 스쳐간다. 나는 앉을 생각도 안 하고 두 손을 무릎에다 버티고 구부린 채로 그 사내에게 무슨 말을 물어보려 할 때에 그 사내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아니, 당신이 이춘식 씨 아니시오?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며 좀 놀라운 듯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는 주름 잡힌 미소를 띄운다. 나는 의외로 놀랐다. 그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볼 때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이 있는 듯하나 누구인 줄은 조련히 알 수가 없었다. 나를 모르시오?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왜 저 그 전에 C일보사 지을 때 목수일하는 박천식이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세요? 나는 손으로 무릎을 한번 치며 깨달았다는 듯이 말했다. 다 팔자소관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 신문사에 다닙니다, 그려? 그는 한숨을 땅이 꺼지게 쉬고는 내 옷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네, 그런데... 아참! 나는 반갑다는 것인지 가엽다는 것인지 모르게 이렇게 끝동없는 말을 한마디 하고는 산산한 웃음으로 다시 그의 얼굴을 되려다보았다. 아직 30이 채 못된 그였지만 두 볼은 여유대로 여의고 좀 대머리진 듯한 이마에는 세고, 즉 세상 고통을 말하는 주름살이 쭉쭉 가로놓여 있다. 희게 바랜 입술은 수세미 같은 수염에 눌리우고 큼직한 두 눈과 양미간에는 검정 구름장이 떠도는 듯하다. 나는 차마 더 말할 용기가 없었다. 가슴 속에서는 이상스러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이거 보시오. 그래서 나는 그 집 짓다가 2층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며 그는 무릎만 남은 왼편 다리를 내놓으며 세상을 원망하는 듯이 가는 미소와 함께 또 한숨을 내쉰다. 이로부터 두 해 전의 일이다. 그때 이 사람은 1등 목수로 뽑혀서 C1보사 신축지에서 집을 짓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이 사람과 우연히 알게 되어서 피차 술도 몇 차례 나누어 먹은 적이 있다. 그러다가 그해 가을에 불행히 낙상을 하여서 까무러지기까지 하고 중상을 당한 결과 어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후 나는 한 번도 찾지도 아니하였고 더구나 오늘날 이 지경이 된 줄까지는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내 눈에 안 보이게 된 그때부터 나는 기억에서부터 아주 그를 쓸어버리고 말았었다. 아니, 시골댁은 어딘데 여기서 이런 참혹한 고생을 하고 계시오?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시골이 어디 있습니까? 내외라고 명색해가지고 새빵살이로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니까 계집이라는 것은 달아나버리고 그러니 병신 몸이 벌지 못하고 죽기 전에야 이 노릇밖에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가친척이야 시골에 있다고 하지만 내 것 없는 이 몸이 이 지경이 되어가지고 찾아간들 하루 이틀 말이지 누가 반기겠습니까? 어느 누가 빌어먹기를 좋아하리까만 내 것 없고 벌지 못하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찌합니까? 후, 아직도 다 안 들어왔습니다만 애 어른 할 것 없이 6, 7인이 이 움막 속에서 사나 모두 나와 비슷비슷한 팔자를 타고 난 병신들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한히 침착한 듯 하면서도 말끝만은 연해 떨리는 듯 하였다. 그러면 더벙이는 어디가 병신인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나는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듯이 얼른 생각을 돌렸다. 대체 이놈의 세상이란 몇만 층이나 되느냐? 나보다 더 기구한 운명의 소지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였더니 내 밑에도 또 있고 또 있으니 아니다. 나도 미구에 이네들과 손목을 같이 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없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아, 세상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다. 사람을 몇 푼 못 되는 돈으로 소나 말처럼 휘자들어 부려먹다가도 어디가 부러지거나 병신이 되어서 다시는 부려먹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내쫓아버리고 만다. 아니, 소나 말은 부려먹다가 못 부려먹게 되면 잡아라도 먹거니와 사람 못 부려먹게 된 것은 쓰레기통에 쓸어넣는 진개와 같이 취급을 한다. 인간의 폐물은 저 우마만치도 못 여기는 것을 이놈의 세상이 만들었다. 점점이 뜯기며 갈비갈비 찢었으면 차라리 코 속이나 시원하지. 이때 나는 아까 술집에서 뜯던 갈비 생각이 문득 났다. 이놈의 세상을 갈비 뜯듯이 짓씹어 뜯지 못할진데 차라리 최후까지 점점이 뜯기고 뼈까지라도 짓씹혀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 설치라도 되리라 생각하였다. 아, 돈, 돈, 이놈의 세상 돈, 대체 이놈의 세상, 이놈의 돈을 소나귀에 놓고서 흔드는 놈은 누구이며 그 밑에서 목을 잘려 끌려다니며 짓밟히고 씹히는 놈은 누구인가? 뼈가 빠지도록 일하던 놈은 굶어서 죽고. 그렇다. 빌어먹기 뿐이랴. 될 수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네를 바라볼 때에는 도리어 나보다 달관한 선배의 느낌이 있는 듯하였다. 나는 가슴에다 불이나 떼는 것처럼 열이 확확 치밀며 답답증이 나서 더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50전짜리 은화 한 푼을 남기고는 있는 대로 그네 앞에다 털어놓고서 뛰어나왔다. 눈가루를 날리는 사나운 바람은 여전히 음산과 우울로 가득한 밤하늘을 으르대며 내려친다. 이것은 미구에 닥쳐올 생명의 봄을 꿈꾸는 대지의 순환이다. 이 작품의 제목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폐물. 말 그대로 사용 못해서 폐기해야 하는 물건을 뜻하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소가 폐물이 되면 잡아먹기라도 하지만 사람은 폐물이 되면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사회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주인공은 신문 배달 일을 하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를 원망했었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은 조금은 나은 삶이라는 것에 아주 살짝 안도를 합니다만 언젠간 자신도 움막 속의 사람들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작가는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신문 배달원인 주인공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데요. 사회엔 도대체 몇 개의 층이 있느냐? 내가 제일 아래층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아래에도 그 아래에도 있구나 하는 작가의 인식은 이 사회가 알게 모르게 계층 사회이고 계급 사회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의 이 추위와 눈보라가 나중에 도래하게 될 생명의 봄을 꿈꾸는 대지의 순환이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찾아올 봄과 같은 평등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권력자와 비권력자, 가진자와 못 가진자라는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이 둘은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왔죠. 과거엔 이 두 그룹이 서로의 이익을 더 갖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웠다면 지금은 피 대신에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인 타협과 대화로 사회적 제도라는 결과물을 만들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와 가난의 불균형은 여전하죠. 그러나 그런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의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가 부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라볼 때 점점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것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오늘 작품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지금까지 권구현 작가의 단편소설 폐물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